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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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2015년도 표어가 뭐죠? 사랑합니다. 러브 스토리.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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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왕 두 번 했으니까 3세판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한 번 더 하시는데 내일부터 뭐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2015년을 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5일간의 갈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일 이 자리에 계실 거죠? 같이 한번 인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내일 이 자리에 계실 거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집사님 거기 계시네. 거기 계시고. 한국 문화는 참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가면 보면은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문화, 뭐 예를 들어서 온돌 문화 같은 게 그런 거죠. 어떻게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음식 문화를 보더라도요, 한국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요, 중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저 불란서도 아니면 미국 모든 나라들이요, 음식을 먹는 방법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시간 배열형입니다. 하나를 먹고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렇죠? 다 원래 스타일은 다 시간 배열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요, 그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 있음에도 전세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면 소위 말해서 공간 배열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다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게 한국, 그러니까 한국 한정식을 먹는다면요,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이거는 서양 스타일을 아니면 중국 스타일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한 번에 다 놓고 한 상을 차려가지고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음식 문화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자, 음식을 먹을 때요, 가만 보면 나라마다 그 자기들이 먹는 감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불란서 사람들은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맛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미각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혀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미각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랑스 요리를 먹을 때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먹죠. 근데 중간에 꼭 아이스크림이나 셔벳이나 이런 게 나와요. 아, 디저트 나오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간입니다. 딱 중간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중간에 나오냐면 입을 한번 다셔야지. 계속 먹으면은요, 그 맛이 똑같아가지고서 그것을 미각을 미세하게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맛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시 먹기 위해서 중간에 그것을 먹는 거예요. 미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혀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시각을 사용합니다. 일본 요리를 한번 보세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굉장히 현란하고 색깔이 화려합니다. 눈으로 보면서 포만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맛을 느끼는 거예요. 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동남아는 어떨까요? 동남아는요, 코를 사용합니다. 후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가면 향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이 날 때 맛있다고 합니다. 그 향을 통해서 그들은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끼고 합니다. 인도 가면 어떨까요? 어떤 감각을 사용할까요? 소위 말해서 촉각을 사용합니다. 손으로 먹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먹는다고 미개하다 아니에요. 우리랑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미개하다고 생각.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만지면서 먹으면서 그 촉각으로 맛을 느끼고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먹을까요? 어떤 감각을 사용할까요? 우리는요, 온몸으로 먹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커피가 그렇게 막 커피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요. 뭐냐면 사실 미각, 커피를 먹는 그 미각, 미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각이 있어요. 근데요, 자 보세요. 한국 사람의 한상에 차려놓으면 이건 뭐냐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 사실은 눈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은요, 코도 사용을 합니다. 후각을 사용하는데 된장찌개 같은 거, 청국장 같은 거 딱 맡으면 야 배고프다 비가 꼬르륵거리고요. 그걸 맡을 때 너무너무 고소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후각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같은 것도 다른 나라는요, 보통 이제 뭐 올리브유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맛이 없는 거죠.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거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후각을 사용합니다. 상추 쌈을 싸 먹을 때는요, 인도식 촉감까지 있어요. 그렇죠? 싸 먹으면서 우리는 촉각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먹어요. 우리는 신설로 문화에 가운데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그래서요, 거기다가 뭡니까, 이 매운탕 같은 거 먹을 때 촥 해놓고서 거기서 보글보글 지글지글 해서 그냥 막 먹는데 얼마나 열심히 먹냐면 세상에 제가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요, 한국처럼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땀나는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름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열치열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우리는 온몸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 열정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뭐라고 합니까,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오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것을 그냥 손으로만 가져와서 촉각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렇죠? 눈으로만, 시각만 보지 마시고, 어? 여러분 다른 감각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됐어요. 그리고 내 하늘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설교를 뭘 할 것인가 한다면 단연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할 것입니다. 제 마지막 호흡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고 내뱉을 때 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 설교를 사실은 매주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설교만을 계속하면은, 야, 유관재 목사는 맨날 한 소리 하고 또 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해. 진짜 내가 그런 얘기만 안 한다면 매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사이클로 갑니다. 어떻게 사이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 하나님이 그래서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일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일부터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요, 40세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바로의 공주 아래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그 당시에 대단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통달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자기들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모세가 왜 실수했을까요?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목숨 걸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은 정착사회입니다. 농경사회예요.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요, 일해가지고서 얻는 데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안 비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게만 햇빛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앞뒤 좌우를 돌아보기보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40년 광야 훈련을 학교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일부터 하려고요. 자,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에녹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아래 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서는 그의 삶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노아의 얘기를 볼까요?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는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장면 속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어요.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그렇게 자세히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잠깐의 그 기도의 내용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하나님이요, 아니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있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함께 관계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계속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친 채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죠. 힘들죠. 피곤하니까 12월 달만 기다립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12월만 돼봐라.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얘기하리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보다 관계를 먼저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저희 사역자들에게 제가 주일날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채 내가 일만 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보람도 없고요, 지치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의 그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식도 있다. 너 아는 것도 있다. 근데 일이 먼저가 아니다. 지식이 먼저가 아니다. 사랑이 먼저다. 그 사랑을 확인한 후에, 관계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 버리면 우리는 일하면서, 자 보세요, 일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져요. 하면 할수록 피곤해져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냐?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 나 사랑하니? 관계를 갖되 사랑의 관계.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그는요, 자 보세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관계를 다시 맺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이제까지는 할 수 없이 따라왔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삶에 기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슬플 때가 없었나요? 아니요, 절망적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배반을 당했어요. 죽음의 벼랑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가 미친 채까지 했어요. 침을 어디에 붙였습니까? 여기 시험에 붙이고서 미친 채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의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관계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세우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우리는 유교적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계율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냥 기계적인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주님이 이렇게 하겠죠. 아니요.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근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이 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요. 당황을 합니다. 집사님, 사랑이 뭐죠? 한마디로 좀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건데요.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추상명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모르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그런 게가 다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얘기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 제가 주례할 때도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들으셨죠? 사랑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 좋아한다고 한다는 말, 비슷한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반대말이라고 했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건 반대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상대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쥐 먹으면 배부르니까. 찢기든 상하든 상관이 없는. 이건 좋아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요.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꿈 때문에 주님 그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미 다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비전이라고 하지만 비전과 욕심은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점 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서 주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게 만들어.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라고 하죠? 나는 주님을 따라오라고 내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고서 안 될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이거는요 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절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이 아니 아내가 정말 진정한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얘기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촛불 하나 켜놨어요. 무드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고백. 여보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해 알지? 진정한 고백을 받을 때요. 그래서 나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하면서 고백을 받을 때 굉장히 감동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보 그런데 저 화정역에서 만났던 안성댁 있지? 내가 두 번째로 사랑해. 여보 여보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 있지? 내가 세 번째로 사랑해. 사랑의 고백을 받았지만 그날은요 우당탕 쾅탕 다 부서지고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왜요? 사랑은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공된 사랑이에요. 맥기한 사랑이에요. 순금의 사랑이 아니라 18도금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위로부터 피가 흘러내립니다. 아니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우리의 손가락만한 그러한 못,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못은 그런 못이었어요. 남자 손가락보다 약간 더 두꺼운 그것이 살과 뼈를 뚫고 지나갔어요. 장에 찔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사람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왜 그 고통을 감수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왜 조롱을 감수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 아니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 그런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짝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모든 것들을 주셨네. 그분은 마침내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끼한 사랑이 아니에요. 가공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의 목숨을 주셨던 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참 재미있게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어요. 군대 생활 얘기를 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른 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군목으로 간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때서부터 교단 추천으로 된 군목 제도가 없어졌다 해가지고서 하여간 뭐 제가 군목으로 못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학사장교가 가냐 아니면은 일반 사병으로 가느냐. 학사장교 너무 길더라. 짧고 굵게 갔다 오자. 제가 목사 안수 받고요. 서른 살에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본 사람만 그 기가 막힌 심정을 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저보다 10살 아래가 저희 고참이에요. 그것도 병장이에요. 병장. 지원군번들.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개 병장님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야자. 야자는요. 제일 아주 인격적인 대화를 했던 거예요. 쌍소리가 나가고요. 따귀를 맞고요. 돌려차기를 맞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10살짜리 뭐 저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차렷하래요. 그리고 2단 옆차기로 나한테 가슴을 탁 넘어졌어요. 그냥 참 기가 막혔죠. 너무너무 야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럼 말씀드렸죠.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60명의 내부원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하고요. 참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무릎을, 저는 한 번도 그 사람하고 싸운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변성찬이라는 친구. 동기들 중에서 육사를 간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친했던 친구야. 그 친구가 우리 학교의 연대장,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당시엔 연대장이라고 했죠.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친했던, 같은 반은 한 번도 된 적 없잖아요. 이과였었고 저는 문과였었고. 그런 너무 친했던 친구예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졸업하고서. 그런데요, 자대 배치 말고 2등병 짝대기 하나 가지고 자대 배치돼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당시엔 사병들에게 전화 오는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막 그냥 집에서 전화하고 난리들이지만. 받아보니까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친구예요. 변성찬이라는 그 친구.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있는가? 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백 개, 뭐 아이가 많은 부대들 가운데. 아니 글쎄 그 친구가 우리 부대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참 거기서 저는 짝대기 하나로, 그 친구는 소령으로 진급해서 참 기가 막힌 만남을 가졌어요. 참 잘 나갔어요. 이 친구는 자기 동기들 중에서 항상 1등이었고 수석이었어요. 누구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주 똑똑한 친구였었어요. 그 당시 저희 시대에는 육사가 그래도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똑똑하고 남자다웠던 친구. 근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왜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잘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해. 내 힘으로 뭐든지 다 되는데 무슨. 거기서 교회를 나오라고 했지만은, 전도했지만 그냥 거기서 헤어진 거예요. 다른 부대로 갔고. 그러다가 제가 행신동에서 우리 교회 처음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이 친구 어디로 왔냐면 구사단에 수색대 대장으로 중령으로 진급해서 온 거예요. 서로 만나자 어쩌자 했는데 바빠가지고 서로 전화만 몇 번 했어요. 그러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몇 달 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세브란스 병원에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아세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 친구인지 아세요? 친구들이 이미 와 있는데 아무도 그 안을 못 들어. 왜? 면회 사절. 내 이런 꼴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왔다고 하니까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침상에 걸터 앉아서 그 친구에게, 변성찬이란 그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가 그날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서 계속 이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고 얼마나 쏙쏙 말씀을 받는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수술하려고 이걸 열었다가 그냥 그대로 덮어버린 상태였었어요. 왜냐하면 손을 댈 수가 없이 다 이게 다 암이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서 더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동안에 자기의 과거 스토리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조카가 왔을 때 조카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절대 1등 하려고 하지 마. 조카한테 너 1등 하려고 하지 마. 1등만 했던 친구가요, 1등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그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아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면서 우는 거예요. 정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울 수 있을까 막 그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울음이 있죠. 한참을 그러더니 진정하면서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울면서 저에게 그날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저에게 그 친구의 유언이 됐어요. 첫 번째 얘기, 이 친구가 이 얘기부터 했어요. 유관재 목사, 자네가 내 친구인가 아닌가? 근데 자네가 목사인데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사람들에게 내 얘기 꼭 해주고 내 얘기 꼭 이야기해주고 꼭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 좀 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이 땅에 그가 남기고 가고 싶은 흔적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나는 한 번도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기라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내 얘기를 주면서. 두 번째,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억울한 인생인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알았다네. 잘 나가니까 내가 행복했다고? 아니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예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불쌍한 인생인지 이제 알았다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게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게나 예수 없이 산 인생이 억울한 인생이라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마지막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이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침상에 있지 않은가? 내가 손 움직여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손 움직여보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발 움직여보고 주님을 사랑할 때 몸을 움직여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네. 사람들에게 내 얘기해 주면서 얘기해 주게나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손 움직일 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 움직이라고,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을 움직이라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몸을 움직이라고. 세 가지를 가지고 그는 그의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 꼭 사람들에게 해줘요. 그 주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 토요일에 저를 찾는다는 전갈이 왔어요. 제가 빨리 병원에 가보니까 저를 찾는데 2시간 만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미 의식이 없어요. 거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침상을 좀 올렸어요.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바로 이 얼굴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뇌파가 움직이고 이게 뭡니까? 심장이 뛰는 걸 이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기계로만 보이는 거예요. 의식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누워있죠. 그런데 눈물 얼마나 그렇게 쫄쫄쫄쫄쫄쫄 옆으로, 이 옆으로 눈물이 그렇게, 바로 제가요 침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 앞에서 바로 보이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예배 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뇌파가 먹고 그리고 심장이 멎었어요. 저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하늘 아래 갔다고 한 10명, 10몇 명의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하늘 아래 갔다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사단장으로 치러졌지만 제가 부대 들어가서 모든 장례의 절차를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안장식에까지 갔어요. 국립묘지 안장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올라오는데요. 혼자 운전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너무 안타깝네요. 괜찮은 친구였는데 조금만 더 살려주시지요. 괜찮은 친구였는데 조금만 더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내가 내게 주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절규처럼 고백처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주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냐. 주님이 제게 그 음성을 들으셔 하나님 그러네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네요. 주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막 눈물이 너도만 나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옆에 갓길에 세워놓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리고 운전하다가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로 그 친구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내가 주었다. 바로 그 친구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너를 목사로 불러줬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주님 그러네요. 또 눈물이 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또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저희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 내 입술의 고백이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나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도 책을 보다도 걸어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내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휴대폰에 시간마다 알람을 해놓고요. 그리고 진동으로 다른 사람 모르죠. 그렇게 진동이 울릴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고백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을 하겠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얼마나 붙잡아 주시는지 인생을 살면서 기쁠 때도 있지요.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지요. 그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할 때 주님은 달려나오셔서 나를 얼마나 더 꽉 안아주시는지요. 내 등을 두드려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 그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다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다시 일으켜주시더라고요. 절망할 상황도 많고 낙망할 상황도 많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왜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더 가까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일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뺏기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승희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향합니다. 나의 눈동자가 일보다 사명보다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시선이 꿈보다 비전보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을 받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향합니다. 나의 눈동자가 일보다 사명보다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시선이 꿈보다 비전보다 받으소서. 온 마음 열정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분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스러운 이야기라서 침례신문에 그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너무 기뻤대요. 그런데요, 대학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아주 철컥덕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너무 기뻤죠. 그런데 사법시험에 그대로 그냥 합격을 또 해버렸어요. 너무 자랑스럽죠. 기뻤죠. 너무 자랑스럽고 기뻤대요. 동네 잔치도 벌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요, 들어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사법고시가 패스한 다음에 얼마 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늦게 들어오면 전화라도 하는데 전화도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부모님들이 걱정이 됩니까? 그렇죠? 얘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아들이요, 오래간만에 자기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그 동기가 누구냐면 자기랑 같이 1, 2등을 같이 다투던 그러한 동기였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 동기가요, 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사업이 좀 잘못되면서 술을 마시고 또 알코올 중독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러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서 위로를 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너무 심각하게 되니 때를 놓치고서 전화를 못했던 거죠. 그 뭐 주무시니까 또 하기도 그럴 것 같고 주무실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2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 대단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 울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해요. 아니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드린 것, 아버지 사랑해요. 같이 울었죠.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
아버지가 하는 얘기. 수석으로 졸업할 때 기뻤지요. 대학에 철거다 합격했을 때 기뻤지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기뻤지요. 그런데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았을 때보다 기쁘진 않았대요. 그때보다 자랑스럽진 않았대요. 그 고백을 받을 때가 어떤 그 아이가 일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자랑스러웠대요. 주님이 일을 못하셔서 일을 못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할 줄 모르셔서 그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일도 왜 나에게 시킨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심장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고백, 저도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 고백으로 저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에요.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